안녕하세요, 로비의 평범한 보드게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바로 하다보면 눈 돌아가는 순발력 게임 핵스피드입니다. 언박싱 영상과 구성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빠르게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한번 박스를 열어볼까요? 박스 안에는 형형색색의 육각형 타일과 점수 토큰이 있네요. 이게 전부네요. 그러면 이 타일로 게임을 한다는 건데 한번 바로 같이 해볼까요? 먼저 7장을 꺼내 세팅을 합니다. 세팅은 시작 플레이어를 정해 그 사람이 하면 돼요. 육각형 종이 타일을 Y자 모양으로 놓으면 되는데요. 서로 연결되는 면은 항상 같은 색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한 뒤에는 인원에 맞게 남은 타일을 나눠줍니다. 2명이서 4명이면 15장, 5명이면 13장씩을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나눠봤습니다. 모두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작 플레이어가 시작을 외치면 실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게임은 가지고 있는 모든 타일을 내려놓으면 승리합니다. 타일은 바닥에 두 면 이상을 닿게 놓을 수 있는데요. 한 면만 닿게 하는 건 안 돼요. 이때 연결되는 면은 모두 색이 같도록 이어져야 됩니다. 타일을 내려놓을 때는 맞닿는 면의 개수를 말하면서 내려놓습니다. 2면이면 2, 3면이면 3, 이렇게요. 왜냐하면 닿는 면이 많을수록 혜택이 있기 때문인데요. 3면이 붙어 있으면 아직 놓지 않은 자기 타일 두 개를 원하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명에게 몰아줘도 되겠죠? 원망은 좀 사겠지만요. 4면이 붙어 있으면 4개, 5면이 붙어 있으면 6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6면을 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8개? 6면을 완벽하게 맞추면 남은 타일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바로 승리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승리한다면 일어나서 승리의 춤 정도는 춰줘야겠죠? 원하는 사람이 모든 남은 타일을 다 내려놓으면 바로 끝! 다른 사람들은 자기 손에 남은 타일만큼 마이너스 1 점수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게임을 반복하면 돼요. 오늘의 게임 핵스피드 어떠셨나요? 이런 순발력의 게임이라 하면 보통 할리갈리를 떠올리실 텐데 할리갈리와 달리 선물도 줄 수 있고 그게 선물인가? 자기만의 플레이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색다른 장점이 있네요. 5명까지도 가능하니까 한 개 정도 집에 가지고 있다가 친구들 만날 때 가볍게 하기 좋겠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핵스피드는 여기까지예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게임으로 다시 만나요. 그럼 빠잉!